안녕하세요. 텃밭주인 가수 위란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을 양파, 이제 10월달 중순부터 하순까지 심을 수 있는 이제 양파 심어서 내년에 수확해야죠. 그래서 양파 심으려고 왔는데, 밭을 제가 고구마 캤던 자리, 얼마 전에 여기 고구마 캤던 자리에다가 그날 여기다가 거름을 다 하고 갔어요. 일주일 전에. 예, 거름을 하고 갔고, 이제 오늘 비닐 멀칭해 갖고 심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10월달에 지금 심을 수 있는 작물이, 양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마늘, 쪽파, 상추, 봄동, 시금치, 이렇게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달에, 뭐, 지금 10월달에 쪽파 심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쪽파를 올해는 드시지 못하고 내년 봄에 드시는 용도로 심을 수는 있거든요. 좀 늦었죠,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심는 건 쪽파를 내년 봄에 드시는 거고, 이제 봄동은 지금 뿌리시면 돼요. 왜냐하면 봄동을 또 너무 빨리 심으면 해보니까 그 봄동에 결구돼가지고 이렇게 아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봄동이 결구돼서 이렇게 속이 차면은 안 돼요. 그러면 꽃도 일찍 펴버리고 봄동을 봄에까지 못 먹습니다. 그래서 봄동은 너무 일찍 심는 것보다 지금 딱 중순, 하순까지 지금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시금치, 오늘은 이제 양파 여기다 심고, 그 다음에 시금치 씨하고 봄동 씨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봄동하고 시금치 씨를 좀 뿌릴 거예요. 많이들 하십니다. 이게 벌레가 먹어서. 그런데 저는 무농약이니까 그냥 심을 겁니다. 요걸로 구멍 뚫어 가지고요 심어야죠. 그러니까 중부지방은 중순부터 말일까지, 10월 중순부터 말일까지 심고요, 남부지방은 11월 초까지 심습니다. 11월 초까지. 비닐 멀칭을 반드시 비가 온 다음 날 멀칭을 해요. 그리고 비가 안 와서 멀칭을 새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물을 반드시 뿌리고 비닐을 합니다. 안 그러면은 이 안에가 건조하기 때문에. 남은 자리에다가는 이제 집에도 제가 봄동을 심어 놨는데, 봄동하고 시금치 집에 심어 놨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렇게 봄동하고 시금치를 좀 심어 놓겠습니다. 요거는 봄동. 봄동은 씨앗을 한 3, 4개씩 넣으면 돼요. 근데 이게 다 안 살더라고요. 죽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씨를 뭐 2, 3개씩 넣어도 되는데, 저는 3, 4개씩 그냥 넣습니다. 제가 여기 밭에다가 쪽파를 쭉 심어 놨는데 얼마나 잘 자라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쪽파가 이게 마사토거든요. 풍년입니다. 쪽파가 잘 자랐습니다. 쪽파가 잘 자랐어요. 이 마사토가 참 보면 잘 자라요. 여기는 시금치를 멀칭하지 않고 그냥 막 뿌려놓고 한번 가야 되겠네. 이렇게. 시금치를 이렇게 심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막 뿌려놓으면 시금치는 솎아먹으면 좋습니다. 아주. 시금치는 이렇게 막 뿌려요. 이게 뿌려서 솎아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예.
겨울 날 거 겨울 나고 또 내년에 봄에 먹는 건 봄에 먹고 예 이렇게 심으셔도 좋습니다. 아주 시금치는 볶아 먹으면 잘 자라더라고요. 위에 한 3cm 정도 덮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모든 모종은 심고 바로 물은 예, 꼭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